자,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금 뭐 드시나 봐요. 뭐 드시나 봐요? 예. 네. 뭐 사탕 하나 주시나. 아, 향긋한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말씀이 달달함이 네. 오는 줄 알았는데 사탕이 단 거예요. 사탕이었군요. 아, 뭐 근데 말씀을 지금 3년째 듣고 계셔가지고 아주 뭐 달달해지셨어요. 향기 한번 뿜어보세요. 자,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반장에게 퀴즈를 냈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같이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을 제가 채울 테니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다음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렇죠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를 품으라고 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이 오늘 브리핑하면서 28장이 끝날 거예요. 29장은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5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에서 사도행전 29장을 멋지게 써나가길 바라면서 남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 좀 이렇게 활동도 할 수 있고 친구들도 좀 들어올 수 있고 하는데 사실은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이것도 좀 바라고 유대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싶어서 확실하게 이렇게 뭐 정리를 안 해주고 계속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이냐면 뭐냐면 총독이 바뀌었어. 예, 정치계가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총독이 관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은 또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정한 왕들이 이렇게 지방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베스도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다가 여기가 주둔지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야. 왔더니 또 난리가 난 거야.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해결이 안 났잖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베스도 오자마자 맨 먼저 꺼낸 얘기가 저기 가이사랴에 바울 있죠? 그 사람 정리 좀 해줘요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올 때 죽이려고. 그러면서 중간에 죽이려고 하는데 베스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쪽으로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너희 중에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게 있다면 거기 가서 너네가 정당하게 얘기를 해라 고발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이제 딱 가서 바울을 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도 왔습니다. 근데 딱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증거가 없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없는 일을 만드는 거잖아. 드로비모가 시내에 있었다니까.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네 율법 행하지 마 얘기 안 했다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얘기를 했죠. 굳이 너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요. 바울이 딱 그래. 8절에 보면 나는 율법, 성전,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게 없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갈래? 라고 얘기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 NO! 안 가요. 그리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가이사가 뭐야? 카이사르. 로마 황제잖아요. 거기에 가서 난 상소한다. 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하면은 가이사에게 가야 됩니다.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룰이에요.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났어. 누가 오냐면 아그리빠 왕이 와요. 아그리빠 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봉 왕이에요. AD 50년부터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을 다스린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서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라는 사람이 왔는데 버니게는 누구냐면 누이야 누이.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와. 이제 베스토가 상의를 한지 아 여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막 유대인들이 걔를 뭐 어떻게 정리를 하고자 난리가 났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악행을 저지른 것도 없고 그냥 들어보니까 종교에 가는 거야. 그들의 종교.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로마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 종교에 뭔 관심이 있겠어. 종교에 가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한테 가서 판결을 받겠다고 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그리빠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이랑 베스토 앞에 바울을 부릅니다. 26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근데 또 얘기해요. 예.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일을 22장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 자, 이번에 26장입니다. 거의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이 다메섹을 가는데 길게 얘기 안 할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박하느냐. 당신 누구요?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13년 14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며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다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된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했어요.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했다. 이건 뭐냐면 그거야.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제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한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임명을 받았다. 똑같은 얘기잖아. 딱 이 얘기를 했어. 베스토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이 복음은, 이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나 알게끔 이뤄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죠? 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유대인이라서. 그쵸. 아, 사실은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 된 거야. 그래서 유대인은 뭐야? 선지자 이야기를 믿잖아요. 맞아요. 이걸 안 믿는다면은 사실 유대인들이 신앙이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게 평판을 받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야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여기서 적은 말이라는 게 뭘까? 적은 말. 작은. 크게 아니고 작은 소리. 소근 소근 소근. 볼륨 볼륨. 볼륨을 줄였어? 응. 아, 엄마 너무 귀엽지 않아? 소근 소근 소근. 짧은 시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짧은 시간에 나를 뭐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나 유대인이야 라고 뭐 이야기하는 거겠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뭐냐면 뭐 시간이 짧으나 기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당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갇힌 거, 구류된 거, 요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서도 이 모든 걸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크릿, 비밀을 갖게 됐잖아. 이거는 이 기쁨은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비교할 수 없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믿길 바란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라고 진심으로 다 했겠지. 자,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얘기해. 얘는 사형당할 만한,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어. 라고 다 알아! 그래서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상소를 안 했으면 석방이야. 근데 오히려 털리면 위험하잖아. 어?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짜잔. 27장.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이제 가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뭔 얘기냐면 우리가가 됐어. 그럼 누가 포함이야? 누가. 이거 답을 알려주면서 얘기하는. 저기 김기리님 누가 포함이에요? 아 누가 됐을까? 아, 누가 됐을까요? 의사가요? 의사가? 네? 의사. 그렇지 의사가 또 싹 걸린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포함 배를 타고 이탈리아라는 건 이태리예요. 지금 이탈리 알죠?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가는데요.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시돈에 닿았어요. 요 이제 역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여기서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간다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주고 막 했을 거 아니야. 잘 가시오 하고 지금 죄수로 가는 거예요.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상소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라 항구에 와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태워요. 원래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좀 작은 배야. 그 배를 타고 와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탔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는 뭐냐면 이집트 쪽에 요쪽에 거기는 어마어마한 곡식과 이런 거를 소위 수출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예요. 그 배를 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안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 날을 이제 머물러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날씨가 이때 겨울인데 바람이 너무 부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 로마로 가는 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기서 얘기한 거지. 출항하지 말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미항이 이렇게 몇 지내기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선장과 선주는 날이 추워지기 전에 빨리 가면 된다 떠나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베닉스라고 그레데 항구는 아주 뭐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지내기가 아주 좋은 거야. 원하다구나. 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 선장 선주 말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지. 바울 네가 죄수면서 뭐 그거를 어떻게 알아 네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맨 로마하고 뭐고 왔다 갔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선장인데 하고 그 사람 말을 들은 거야. 자 처음에 배가 움직이는데요. 아 바울 얘기랑 달라. 너무 순풍이야. 순풍이 참 하면서 사람들이 거 봐. 뭐 네가 뭘 알아. 선장이랑 다 선주들이 하는 거지 하고 하는 거야. 얼마 후 14절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었는데 와 진짜 알지 배가 뒤집어 휩쓸려 죽을지 면 이렇게 가다가는 스르디스에 처박힐지도 몰라. 스르디스가 뭐냐면 이건 강 바다에 쌓여있는 모래톱인데요. 여기는 만일에 파묻히잖아. 배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꺼낼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짐을 다 바다에 던져요. 살 수가 없으니까. 3일 뒤에 어떻게 되냐면 배의 기구도 버립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가? 배 안에 물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 이런 것도 다 물에 잠기고 이 사람들이 사람조차도 살 수 없는 이 상황이 된 거지. 여러 날이 지났어. 그런데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먹지도 못해요. 왜 먹지 못했을까? 배멀미. 21절. 바울이 짜증을 냅니다. 내가 미항에 있자고 했잖소. 왜 그 말을 안 들었어?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잃지 않을 거예요. 24절. 어젯밤에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너를 세워서 재판받게 할 거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생명을 보호한다. 그리고 어느 섬에 닿게 할 거다 라고까지 마음을 주셨대요. 27절이 딱 됐어. 14일 뒤.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2주가 지난 거야. 어느 육지에 가까이 간 게 느껴져요. 물 깊이를 재어보는 거야. 깊이를 이렇게 해서 재어보면 여기가 어디쯤이다? 육지 근처에 왔다를 알 수 있대. 자, 15길이야. 15길은 거의 27m인 거예요. 자, 수심이 얕아져. 그러면 암초를 조심해라. 왜냐하면 수심이 얕아지면 암초나 알지 마. 산호초 이런 거 있으면 통통통 걸리잖아. 조심해라. 이때 몇몇 선원은
거룩배를 내려서 도망을 하려. 거룩배가 뭔지 알아요? 쬐끔한 배. 어, 그 저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따로 내려가지고 왜 타고 가는 거. 거룩배를 내려서 우리끼리라도 도망을 가자라고 한 거야. 바울이 이렇게 흩어지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도록 백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거룩배 줄을 다 끊어버려. 야, 아무도 못 가. 그래갖고 이제 다 못 가, 못 도망가게 된 거지. 그리고 좀 잠잠해졌나 봐요.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먹어. 이러다 다 죽게 생긴 거야. 며칠을 못 먹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풍 속에 먹지도 않은 지 14일째요. 자, 이제 먹고 힘내요. 왜? 바울은 확신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이끌 거라는 것을. 그리고 모두 276명. 276.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물에 안 빠지고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음식을 먹어요. 다시 먹고 힘을 내어 움직입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실었던 곡물을 전부 바다에 던져. 그리고는 39절이 됩니다. 오! 저기 항만이 보인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 보세요.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 섬이 지금도 있어요.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런 거야? 아! 모래톱에 걸렸다. 스르비스에 걸린 거야. 모래톱. 그러면 이 배가 아예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배 뒷부분은 파도로 인해서 깨어지는 거야. 깡깡 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외치는 거야. 백부장님! 죄수들이 도망칠 것 같아요. 왜? 이제 섬도 가까이 왔고 이러니까 죄수들은 자기가 로마에 가서 이제 또 감옥에 갇힐 걸 생각하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 죽이는 게 어떨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276명 중에. 근데 그 죄수들을 만일에 놓쳤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로마법에 죄수가 도망하면 지키던 사람이 그 죄를 대신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을 다 죽였다 라고 하면 죄를 안 무니까 다 죽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백부장 율리오는 마음이 달랐어요. 안 된다. 왜? 특히 4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왜? 끝까지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설 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주셨고 그 흐름으로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잖아.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276명은 다 섬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28장입니다. 끝입니다. 그들이 구조된 섬은 멜리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270명 다 올라왔어. 너무 안타깝고 춥고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하겠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동정해서 불을 피워줍니다. 모닥불을 피워줘요. 모닥불을 막 피워서 영접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나무를 이렇게 한 묶음을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넣었어. 근데 그 나무 옆에 독사가 있었나 봐. 그 뱀이 있었나 봐. 뱀이 올라오다가 뜨거우니까 아 뜨거워 하면서 바울을 물은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원주민들은 아는 거야. 독사에게 물리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 사람은 살인한 장가보다. 바다에서는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응? 그 공의가, 그러니까 공의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죄 지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재판하기 위하여 판결 받기 위하여 결국은 뱀에게 물려서 죽었구나. 그를 살리지 못했다.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이게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얘기한 거야. 이제 딱 물었잖아.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모기 뛰듯이 이렇게 벌써 탁 하고 버려. 그리고 안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이 사람은 신이다. 왜 안 죽으니까. 그렇게 역임을 받은 거예요. 이 섬에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거의 탑인가 봐. 탑인 거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아픈 거야. 그럼 뭐 어떡해.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여 낫게 했어요. 그건 뭐 많이 한 일이지.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잖아. 네. 그래서 그 외에 아시잖아. 예수님이 한 것처럼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 다 고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왜냐면 아직 로마까지 가려면 멀었잖아.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요. 어떤 배? 3개월 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었던 거야, 멜리데에. 3개월 뒤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또 왔어요. 그 난파된 배 말고 말이야. 새로운 배가 왔어요. 그래서 타고 갑니다. 자, 수라구사. 요거는 이제 시칠리아 쪽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간 거야. 시칠리아
에 3일 있고 그다음 레기온에서 하루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디올에 이제 갑니다. 자, 보디올에 일주일 있었어요. 이 보디올에 일주일 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하고 함께 지내요. 그리고 이 형제들하고 같이 로마로 갑니다. 이거를요, 육로를 통해서 가요. 그 길이 꽤 길어요. 가는데 그 형제들하고 함께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과 가는 그 속에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고, 복음을 얼마나 전했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온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15절에 바울이 감동을 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로마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곳을 찾아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자신은 죄수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창피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6절,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지냅니다. 가택연금은 뭐냐면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집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머무는 거지.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17절부터 3일 뒤 유대인들을 불러. 높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좀 약간 지도자들이겠지. 그 다음부터 뭔지 알아? 바울이 움직이지 않아. 사람들이 와요. 봐봐요. 내가 유대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로마인에게 사람들이 죄수로 내주었다. 근데 로마인들은 나를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아멘. 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으로 내가, 바울이 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가택연금,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로마에 살면서 너에 대한 편지, 좋지 않은 일을 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듣지 못했던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너의 사상을 듣고자 한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이 파는, 이 파가 뭐냐면 예수파야. 이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아. 진짜 반대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있는 회당에 가면은 또 반대하고 또 그래서 뭐 때리고 이런 거를 들었다. 반대받는 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이 사람들이 아예 날짜를, 스케줄을 잡고 와. 날짜를 잡고 오니 아침부터 밤까지 뭐 있어? 밥 먹고 이제 뭐 좀 쉬다가 자 다시 또 얘기합시다. 자 이제 모세오경 쪽에 한번 좀 얘기를 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한 건 구약을 가지고, 구약이지 이게 모세의 가르침이나 선지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구약이잖아.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가처는 있지만 로마까지 와서 로마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신다니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와서 믿는 사람도 있고 나랑은 안 맞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썼어요. 24절에. 25절 바울이 그거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길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 눈이 다 감기니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뭐라고요? 내가 고쳐줄까 하면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준다. 이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2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거다. 자 30절, 30절부터는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 거야. 30절부터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온 이태. 이태 또 나왔다. 뭐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도 2년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렇게 2년 동안 새집에서 있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AD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는 한 200 몇십 년 후에 국교가 됩니다. 와,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바울은 2년 동안 여기 갇혀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강의를 들은 소감을 우리 이민웅 형제님한테 먼저 또 들어볼게요. 저는 마지막에 바울이 정말 불같이 살다가 갔잖아요. 에이. 우리는 이미 2000년 뒤에 바울을 보지만 그가 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일이 맞아. 정말 뭐 나비효과처럼 수많은 일을 행했잖아요. 행하게 돼서 내가 하는 작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쓸진 나는 상상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살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사도행전을 느끼게 됐어요. 맞아요. 저는 민웅이 형이 지금 한 말을 성경 구절에 아주 예쁘게 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 네네네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 민웅이 형 얘기 들으면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엄마는 어떠셨어요? 마무리하는데 그냥 네. 여러 말 할 것이 너무 좋고 청년 두 분은 전도도 하고 한다는데 그러기지는 못하지만 내 딸이 50세로 가르치는데 내가 허리가 아프고 이래도 끝까지 갈 거고요. 더 그냥 열기가 확확 납니다. 이야. 만족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사도들에게 주목하기보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에게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멋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Act Now라는 말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민웅 김기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반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좀 살짝 방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 편집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복습 예습하면서 다시 찾아올 신약의 세계를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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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